해라 해라. 한강 고수부지 가는 길에 떼거지로 있는 개나리가 또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또 블랙을 입었는데 또 귀여운 느낌에. 근데 가디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솔직히 오늘은 내가 더 잘 입은 것 같아. 그래요? 한 표 차이라도 어떤 의견 냈을 때 싫어요 이렇게 어려 보이잖아. 그치. 전 반대합니다. 어때 보여?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저는 하늘진 선배님이 좀 무섭거든요. 하나 내일 병원 가자. 걱정해서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편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한번 또 힘차게 한번 사연을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남동생이랑 같이 자취하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K 장녀입니다. 저도 K 장녀거든요. K 장녀. 이번에 알았어요. 코리아 장녀. 네. 제가 먼저 서울로 올라와 자리 잡고 자연스럽게 4살 서울 남동생도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부모님이 동생의 학비는 대주시지만 같이 살면서 월세와 생활비는 물론 남동생의 용돈까지 자연스럽게 제가 맡고 있고요. 모든 딸들이 그렇듯이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가벼운 수술로 입원하셨었는데 그때도 간병은 당연하다는 듯이 제 몫이었습니다. 부모 돌보는 건 큰딸이 하는 거라면서요. 어린 시절부터 K장녀로서 주입식 교육을 받은 덕인지 그동안 큰 불만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이런 짐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저도 동생처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없이 제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언니들 제가 너무 못된 건가요? 고민되죠. 고민되죠. 어떻게 보면 좀 묵직한 고민일 수도 있겠다.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첫째 장녀였다면 저는 아마 개그맨을 하지 못했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또 철없는 막내고 오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업적인 면에서도 첫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커가는 그런 있죠.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K장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동생이 사실 먼저 결혼을 하긴 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 부담감이 생기긴 했어요. 큰 장녀로서도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잖아. 이 집은 첫째가 결혼 아직 못하고 둘째가 지금 결혼하는데 그리고 제 친구 중에는 둘째가 결혼하니까 언니는 결혼식장에 오지도 못했어. 저도 그런 거. 부모님들이 창피하다고. 저도 동생 결혼식 날 정말 손님처럼 왔다 갔어요. 그러면서 부담이 생긴 게 동생보다는 더 좋은 집안 아니면 또 엄마 아빠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더 안정적인 삶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연도 그렇고 혜나 씨도 그렇고 모든 우리 장녀분들한테 참 대단한 게 너무 착한 게 뭐냐면 그거를 주입식 교육이 아니어도 그런 마음이 자식들은 부모 생각하는 마음이 난 더 큰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이 고민을 해결하자면 지금 남동생이 있어요. 그래. 근데 남동생도 성인이잖아요. 누군가를 부양한다는 자체가 내 앞길을 좀 막아.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아니, 책임감이. 그리고 지금 월세 용돈까지 다 준다 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돼. 사실 남동생이 실질적으로 지금 성인이고 그래.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라면 엄마가 못하는 거는 K장녀. 장녀가 뭐예요? 누나로서의 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나. 야, 언제까지 내가 너 뒷바라지 해야 되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너도 너 인생을 위해서 좀 용돈 벌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정말 남동생을 생각하는 길이거든. 그럼요. 좋은 부모란 또 괜히 오 박사님 말을 발췌해오면 이 아이를 독립시켜주는 거라고 할 거예요. 그래요. 사실 그래. 장녀, 이 누나도 동생을 생각한다면 독립시켜줘야지. 독립심을 좀 길러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동생이 힘들 때 챙겨줄 수는 있지만 내가 너를 케어해줄게 라고 가면 안 돼요. 이게 다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 책임감이 뛰어나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엄마가 좋아할 거야. 근데 어느 정도 내려놔도 된다. 맞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법을 또 좀 알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냐면 가족끼리 대화를 해야 된다는 맞아. 거야. 이 고민 보낼 시간에 엄마랑 동생 앉혀놓고 자기도 이런 중압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엄마 너무 힘들다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해요. 그래. 저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굉장히 아프셨단 말이야. 오프닝 연습하다 갑자기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저는 그냥 뛰쳐가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근데 공연 연습도 잘 안 되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화살도 막 재미없다 이런 것도 있고 내 스스로의 삶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흐르지 않으니까 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미안한데 집에 그때 이제 아빠 퇴직하셨을 때 아빠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연락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사실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맞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무 현이한테만 이렇게 좀 기댔구나 이러면서 그걸 좀 분산해서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모든 가족들이 좀 관심을 맞아. 갖고 더 노력했던 부분이거든 정말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어쨌든 남동생 엄마 인생의 고민을 해결할 시간에
나의 소중한 시간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정말 엄마 케어하고 막 오빠 케어하고 남동생 케어하는데 어느 날 날 딱 돌아봤어. 난 아무것도 없나.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 사실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간격을 그래. 유지해야 돼. 제가 K장녀로서 정말 나만 자식이에요? 다 같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끼리 조금씩 마음을 다 나눠서 이제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챌린지 운동 어때요? 엄마가 만약에 동생도 책임져라면 엄마 저 외동 아니에요. 어때요? 이런 챌린지. 시합 엄마 저 외동 아니에요. 진짜 장녀 같지 않은데? 해라. 네. 역시 꽃샘 추위는 막지 못하죠? 네, 아직 2월은 춥네요. 저는 29세 주류회사 여자 영업사원입니다. 주류회사라는 특성상 회사분들이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 사수분이 46세이시고 다들 평균적으로 나이 차이가 20년 정도 납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어린 친구로 인식하시고 너무 격없이 대해주십니다. 제가 나이로는 막내이긴 하지만 곧 서른이고 또 직급도 있는 편인데 너무 애착을 받는 것 같아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좀 통통한 체격이고 얼굴이 어려 보이는 데다 옷도 편안하게만 입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어린애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언니들, 전문직 여성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제 스타일 출근 룩 좀 손봐주세요. 아주 제대로 된 사연이 왔어. 사실상 아직 우리가 봤을 때 애기인데 그 46살 그 분들한테 이 친구는 너무 더 귀엽고 그리고 또 일 잘하면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래. 더 크게 오죠. 아우, 이 일을 어떻게 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 막. 아니, 또 이 친구가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좀 현이처럼.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약간 헬프로듀하고 좀 더 귀엽고. 나도 내 나이 얘기하면 막 다 놀래. 그러니까 캐주얼하고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하니까 옷 입는 스타일을 좀 바꾸면 약간 그래도 나이대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점잖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이 친구도 약간 좀 그런 게 프라이드가 있어. 난 일도 좀 하고 실력도 좀 있고 직급도 있는데 그걸 평가받지 못해서 좀 속상한 약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 우리가 옛날에 이런 친구 있어. 제약회사 다니는데 일 너무 잘하는 과장님이야. 근데 항상 이 친구의 버릇이 막 그 막 빔 싸놓고 막 이 프로젝트 뭐 이거고 이거고 이거가 막 그랬습니다. 한 시간 동안 회의하고 막 들었던 게 신빙성이 있나? 뭔지 알지? 어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걸 따로 수업 받는 친구들도 많아요. 말투 하나하나, 눈빛, 애티튜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이 친구는 내가 봤을 때 통통하고 귀여워서 우선 내가 말한 이런 것도 살짝 있을 것 같긴 해. 그걸 먼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간혹 그런 좀 애교 섞인 그런 게 일하면서 나오지 않나? 왜냐면 이런 친구들 보면 탕비실에서 과장님한테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 어제 엄마가 저한테 뭐 반찬을 싸줬는데 막 그러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탕비실에서 딱 그런 분들 만났을 때 변하실게요. 하고 나가면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 탕비실에서도 그런 분들 들어오면 멋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일적인 얘기를 하면 정말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있는데 그 프레임이 씌어잖아. 예를 들어서 막 엄마랑 엄청 뭐 싸운 얘기가 다 하면 애기처럼 뭐 얘기하다가도 보이는... 엄마는 어때요? 괜찮아? 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근데... 사적인 얘기를 좀 줄여라. 답은 내 안에 있다고 사수한테부터 조금 이 친구가 일로서 만난 사이를 확실하게 난 심어줬으면 좋겠어. 사소한 걸 막 부탁하거나 이럴 때 저도 지금 저한테 주어진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처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대신 닭가채로. 죄송한데 제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혹시 다음에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럼 사람이 순간 뭐야 이러면서 조금 뭔가 벽이 생기면서 쉽게 못 다가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심 메뉴부터 나는 솔직히 그런 것부터 되게 소진 있어야 돼. 오늘 보나리인데 삼계탕 먹지? 아니요, 전 치킨 먹을 건데. 과장님만 드시고 오세요. 뭐야? 조금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라도 휩쓸리지 않고 나의 좀 왜냐면 갑자기 어느 날 그분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진 않거든. 그치. 이게 일상의 작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게 모아져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게 쌓이는 거란 말이야. 사실 사회생활이니까 한 끗 차이라도 어떤 의견 냈을 때 싫어요 이거 어려 보이잖아. 그치. 전 반대합니다. 어때? 어때 보여?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좀 달라 보이지 않아? 왜냐면 내 의견이 있다는 걸 정확히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렇지. 거니까. 저는 한혜진 선배님이 좀 무섭거든요. 혜진 언니? 혜진 언니 몇 살이야? 3, 4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최근에 언니랑 저랑 운동을 같이 하면서 발톱이 망가졌어요. 근데 혜나 내일 병원 가자. 네? 병원이요? 걱정해서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나 의상 안 해야 되는데. 언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병원 갔어요, 같이. 같이? 그 다음날 또 전화 온 거야. 발톱 또 괜찮냐? 야, 우리 또 내일 병원 갈래? 혜진 씨도 뭔가 해나가 아직 애기로 보는 거지. 어, 그래서 저는 뭔가 챙겨주고 싶고. 그런가 봐요. 근데 좀 그게 싫지? 아니, 싫다기보다 그러니까. 좀 놀랐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어? 다음에 또 만약에 발톱 할 때. 그래서 언니, 전 제 발톱 괜찮으니까 병원 안 가도 되겠는데요? 라고 했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래? 그래? 나도 안 가야겠다 이러시는데 봐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갈 때는 내가 이렇게 챙겨주고 하니까 해나도 좋아하겠지 했지만 의견을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안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저 친구 강단이 있네. 뭔가 저 친구가 일 똑부러지게 하네. 이런 게 풍겨져 나오는 순간 애기로 안 보지. 어린 친구는 아니구나. 나이 들어 보이게 입는 게 아니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룩으로 프로답게 입는 법을 그치. 우리가 좀 알려주자. 저는 프로답게 좀 보이려면 일단은 단정한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블랙 터틀넥을 입고 위에 민소매 원피스를 레이어드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약간 여성미는 보여야 되니까 허리를 딱 잡아줄 수 있는 얇은 벨트를 착용을 하면 캐주얼하면서도 그리고 딱 갖춰져 입는 모던한 느낌으로 단정해 보인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나도 그 옷을 즐겨 입었고 나는 팬츠 정장. 팬츠 정장. 와이드 핏의 그 블랙 팬츠에 톤 다운된 그레이 컬러의 브라우스를 입고 그 자체부터 상상해봐. 그치 그치. 허려움은 느낌이 나지. 그래도 아무래도 밖에 많이 다니셔야 되니까 벨티드 코트로 마무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약간 가방 같은 거 하나 탁 들고 허리 이렇게 탁 쪼매면 완전 커리어만 되는 거지. 괜찮겠다. 약간 소원 같은 거 딱 넣어주면서 가끔은 딱 걸어도 뭐 약간 길 이렇게 올려가지고 흘러나지. 그래도 잘짓하면 조금 올드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이드 핏 팬츠 그거 받고 저는 이제 약간 목 라인에 좀 스퀘어 라인이 요즘 또 유행인 거 약간 파진 거 약간 파진 거 일단 영화 느낌이 있으니까 스퀘어 라인에 이제 재킷을 입는 거예요. 약간 오버핏으로 크게 입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몸에 딱 맞춘 듯한. 그치. 그리고 여기서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직장 상사 이 과장님의 룩이었는데 딱 보면 신발은 앞을 향해 하고 있어. 항상 그분이 가는 길은 어딜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살표처럼 뭔가 나는 앞이 뾰족한 그런 신발 신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러니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그 레드 입술이 진짜 유용하대요. 눈보다는 약간 립 쪽에다가 또 신경을 딱 주면 일은 너무 잘하면서 굉장히 똑부러지게 뭔가 살생하는 맞네. 자, 어쨌든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인간들의 고민을 해결하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천사계로 돌아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인간들의 고민을 제가 해결해 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더 배우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천사계에서 좀 쉬면서 우리도 에너지를 충전하고 와야겠죠. 그러니까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다시 돌아올게요. 컴백.